이 입틀막 정권이 탄틀막을 위해 경호처장이 수방사 이하 특정 부대를 인력을 조정 동원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장비, 여기서 말하는 장비가 뭡니까? 기갑 및 총기를 포함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조정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시행령을 경호처장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장관 신원식, 쓰리스타 삼성장군 출신 작전본부장 수방사, 그 1년 후배 경호처장 김용현, 똑같이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충암고 12회, 김용현 경호처장 충암고 7회, 여인형 방첩사령관, 기무사령관 됐죠, 충암고 17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김영삼 정부 이래 국내의 어떤 파벌도 불법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특정 학연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궁정수비대처럼 인력과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고 그 결과 법사위 위원들이 서류를 제출하러 가면 도발을 합니다. 무력을 과시합니다. 의원님들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서류를 가져가면 내팽개칩니다. 학교 졸업식장에 가면 졸업생 목을 칩니다. 심지어 국민 대토론에 자기들이 초청한 사람 중에 패널 한 사람이 손들고 물으면 입을 틀어 막습니다. 그 자들이 어깨에 근육이 넘쳐 흘러서 국민들을 한 방에 날려보낼 타격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차지철 경호실입니다. 장관도 무시하고 당시 중앙정보부장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조차 좌지우지하던 대령 출신 차지철, 그 차지철 때의 경호실이 있는 것입니다. 부마항쟁 때 현장을 다녀온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뭔가 민주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자 크메르 루즈처럼 200만을 썰어도 된다 라는 차지철, 그를 가까이 한 박정희 대통령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지금의 경호처장은 힘이 넘쳐 흘러서 차지철처럼 되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에 최근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작성됐던 그러한 계엄령 관련 문서 복습과 예습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